아니니까 사람들이. 야, 저기 무슨 버섯 같은데요? 버섯. 어이구, 이 굴비찜 홈에 삼척 저기 중봉 쪽인데 산이 엄청 험해요. 지금 잘못 다니다가 떨어지면,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, 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, 아이고, 책 찾으러 골짜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나무에 붙은 버섯이 보이는데 이거는 밑에 붙은 겁니다. 밑에 쪽에 붙었고, 이 위에 쪽에 보면요, 이거는 이제 날짜가 좀 며칠 지났나 봐요. 색깔이 시커멓잖아요.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크고 있는 버섯도 있거든요. 아이고, 위험해. 요거는 지금 크고 있잖아요. 이거 조그만해요. 근데 아주 이뻐요, 보면. 왜 이렇게 흔들리지? 이렇고요. 저기 위에 보면은, 위에 쪽에, 저기 봐봐요. 이거. 요거는 엄청 이뻐요. 근데 이게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모르겠네.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, 어우, 저긴 덮어갖고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뭐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고. 근데 저기는 위에 쪽이거든요. 근데 저건 깨끗해요. 저기도 있고 좌 위에 또 있습니다. 나무가 높아요. 근데 이거를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제가 모르거든요. 여기 딸 수도 없고 그냥 사진 촬영만 하는데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, 아이고 숨차, 이 버섯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. 무슨 버섯인지 이름이 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.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.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. 그래야지 산에, 혹시 우리 유튜브 영상 보고 산에 갔다가 이런 버섯 혹시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알아야 되거든요. 괜히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잘못하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. 그 산에 버섯 잘못 먹으면, 버섯도 독버섯이 있거든요. 독버섯 잘못 먹으면요 큰일 나요, 버섯. 네. 여기 아이고 버려. 저쪽에도 붙어 있고, 근데 꽤 많아요. 저 위에 높이도 있는데 저건 사진 찍기가 좀 그렇고. 근데 요걸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. 먹을 수 있는, 먹는 버섯 같은데? 아이고 왜 이래 흐리나. 근데 이 제가 지금 절벽에서 갖고 잠깐 위험해서 이게 막 손이 흔들려요 지금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유, 이게 왜 이래 흔들리지? 흔들리지 않게 좀 찍어야 되는데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가 미끄럽고 절벽이라 갖고 잘 서 있지 못해요. 그만 찍어야 되겠습니다. 예쁜데 저기는 나무 위에 달렸습니다.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이게 먹는 버섯인가? 저긴 높이 멀리 달려 있어갖고 요거는 밑에 쪽에 달려 있습니다. 예뻐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달린 거는 좀 날짜가 지났나 봐요. 색깔이 이렇습니다. 야, 이거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몰라서 그냥 사진만 촬영하겠습니다. 저기 있는 건 높이 달려갖고, 그만 찍어야지. 야, 신기하네. 너무 많나? 안 많아. 예? 많지 않습니까? 별로야. 봐야 합니다. 아까처럼 죽이
근데 죽이 되면 어르신은 숟가락으로 잡수니까 뭐 아무 문제는 없죠. 뭐 밥 드시듯이 뭐 숟가락으로 부침개 퍼 잡수니까 뭐 죽이 돼도 젓가락 못 깨먹어 흘러가. 에이, 그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. 건들면 안 됩니다. 근데 이쪽은 너무 높이 들어가면 물이 이쪽만 오고. 예. 아이고, 어르신 제가 불 때문에 이제는 들여다보지도 않으시네요. 아, 이제 어르신 제가 불 때문에 들여다보지도 않으니. 얘는 아직 뭐가 들어요. 이야. 피자로 어디 있어요? 아, 병원에서 약 잡수고 열흘 동안 술 안 잡수다면서 뭐해? 열흘 안 잡수다면서 그 열흘 안 잡수는 걸 오늘 아주 봉찬 거다 하려고?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있으면